오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대비태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티옥에서 1년 내내 많은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물론 이 명칭은 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의 가르침이나 모임 또 제자들의 행위나 그 열매를 보고 불려지게 된 이름일 것입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단지 교회 다니고 있거나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부르는 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 이 본문 말씀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지켜내고자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갖추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이것을 청지기, 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27절, 30절에 이 싸우는 것을 언급하듯이 오늘은 이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우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영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분열된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다툼, 질투, 분노, 분열과 같은 이 육신의 일들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이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번 축구 국가대표 내에서 있었던 다툼과 분열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것이 그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분열, 다툼, 시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싸움은 백전, 백패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기 상태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 아기 어떻습니까? 이 젖을 먹여야 그나마 몇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굳게 서 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뒤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울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싸운다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또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애쓰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이 복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려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실행해야 될 것들이 에베소서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행함이 나오죠.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이 겸손은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서로라는 것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용납은 양쪽에서 서로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한쪽이 용납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분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을 위한 싸움에 패배하거나 이 싸움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이 분열로 야기되는 모든 악한 요소들을 버리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왜 노력하라는 것입니까? 이 한 번의 완성으로 또 한 번의 노력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 드려진 예배 또 이 한 번 받은 충만한 은혜 한 번의 용납함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단히 시도하고 노력하고 지켜내고자 또 이겨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구령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이 싸움에서 열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움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녕
멸망의 증표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이 폭력과 협박을 하며 또 무리를 선동해서 방해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회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더라. 한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와서 무리를 선동하니라. 이 반대하는 자들의 열성을 알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6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온 것입니다. 한 번만에 끝장내려고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회중들 앞이든 회당이든 모이는 곳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베레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서 또 시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이 반대하는 자들의 반박과 모독과 고소와 선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일단의 무리를 통해서 겪는 이 대적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낙심되고 주눅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 귀한 많은 열매들로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반박과 모독과 고소와 위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의 어떠한 행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까닭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바울이 밤에 본 이 환상으로 아,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갑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배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사도행전 18장에서 다시 한번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이 기뻤겠습니까? 아, 저에게 환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을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성도는 기도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에 요청을 합니다. 맞받아쳐서 폭행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의 행위 자체가 멸망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그리스의 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분명 직접 복수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반대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데 반대하는 자들의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형태의 반대하는 자들과 마주했을 때, 또 정해진 장소에서 매주 복음을 전하며 거리 설교를 하는데 어김없이 버티고 서 있는 다른 이단 집단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 29절 말씀은 28절에서 반대하는 자들로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고난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고난이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받는 유업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로서 받게 될 천년 왕국에서의 유업을 말합니다. 고난을 참게 될 때, 이와 반대로 고난받는 것을 부인할 때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바로 고난을 당할 때 참아내면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할 때 고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결과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믿고 소망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이 교회 안에서 복음과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고 애쓰는 이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바라봅니다. 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는 지체들입니다. 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전우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싸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합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그 중에 고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또는 지쳐있거나 낙담에 빠진 그 모습을 볼 때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를 받는 것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새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어린 아기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난받는 것은 유업의 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든지 환경이나 물질이나 돈에 의해서든지 건강에 의해서든지 이 고난이 임하고 있다면 또 고난을 통과 중에 있다면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또 성도들 서로가 위로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그 결과 유업의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군사입니다. 어떠한 반대하는 자들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고 극복하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대상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유업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